이거는 첫눈을 쳐. 뽀드득 뽀드득은 첫날에서 첫눈 오고 막 이럴 때 하는 건데. 봄 다 돼 가는데 눈이 왔어. 네델이라고 정말 번화하지 않은 지역. 추울 때 무지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여기서 근무한 분들을 추위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고 여기 왜 왔냐면 아 요거 걸었다고 숨이 차네. 제대한 지 오래된 것 같고 군기도 빠지고. 근데 확실히 지역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군부대상권도 많이 죽은 게 사실은 부대들이 많이 해체되기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하니까. 물론 군부대 상권의 이면도 있고 누가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치킨집도 닫았네. 우리 인구도 많이 줄고 있어갖고 근데 이게 뭐 여기도 완도식당이라고 있네. 생뚱맞지 않아? 왜 천원에 있는 식당인데 오징어 물을 하냐고. 아 나 화난 건 아니야. 그치 웃기지? 어디 우리가 속초나 주문진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 오징어 덕장 있는 것도 아니고. 와 미용실. 와 어우 대박이다 미용실. 갬성 죽인다. 아 우리 찾아가는데 저기입니다. 예, 저거 먹으러 가요. 생뚱맞지 않아요? 계세요? 네? 장사하세요? 네. 밥 먹으려고요. 네. 무르기. 아추. 오징어 물에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여기 천원에 오징어 잡으러 혹시 오징어 잡으러 다니세요? 개천쟁이 맛이세요? 네 맞아요. 아 닮았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실물이 낫죠? 눈을 긴거 아는 거 아니죠? 귀여워. 아 이렇게 눈치한 데까지 오셨어. 아 눈치하게 무슨 별말씀을. 아니 안 따가도 되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센터 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 본데? 나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지? 예. 아니 난 장난삼아 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시면 제가 아니 대짜 하나 지금 대짜 하나 대짜 두 개 주세요. 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겨울에 오징어 물이라 물에 내가 왜냐면 오징어 물에 좋아하거든. 제주도 한치 물에 좋아하니까 뿔소라 물에 가 맛있지. 은근히 생뚱맞은 메뉴가 대박인 데가 있어. 여기 이 메뉴를 하는데 그 진짜 맛집이 있어. 그 지역 특산물하고 상관없이 유명해진 메뉴는 수요야 수요. 그 음식을 먹을 수요층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아 여기에는 군인. 아 나도 군 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지. 또 여기 딱 보니까 일반 병사들의 상권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 상권. 이제 퇴근하고 한 잔 먹거나 이런 이 왜냐면 삼삼오오 있는 부대들이 은근히 그런 상권이 있어. 여기는 병사들 상권이기보다는 초급 간부들이 많이 회식 나오고 이러는 데죠? 네. 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원래 오징어 물에는 한 지가 30년이 넘은 거고 그러다 그걸 좀 뜸해가지고서 족발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급 간부들의 특징은 주머니가 그렇게 두툼하진 않으니까 양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맛보지 않는 어떤 메뉴들. 우리도 은근히 생뚱맞게 아구찜 잘 되는 집이 있었고 네. 도심이 나가야 먹는 거니까 결국 내가 직접 간부식당에서 했지. 아, 안 나가도 되게요? 응.
소리가 지금 안 들려. 소리가 동네도 조용하고. 다들 언니. 지금 묻히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잖아. 호박 좋으시다. 안 나는데? 안 나? 어? 물에만 이 냄새가 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무침의 향이잖아. 비빔냉면 향이잖아. 대표님도 이렇게 냄새 맡으면 무슨 면인지 맞추세요. 맞추려고 하면 또 못 맞춰. 나왔어? 우와 또! 하나 저기 주시고 하나 저 주시면 돼. 아니 저요! 제가 주인공이라니까. 아유 맞아요. 맞아요. 우와, 우와 말이 안 나오네. 이게 대짜예요? 흑대가 아니라? 네, 리븐이 잡힌. 야 이거 근데 물회가 아니라 무침이네요? 네 무침이에요. 근데 그럼 무침이라고 쓰시지 왜 물이라고 쓰셨지? 아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이야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예. 이거 죽인다. 야 이거 지금 눌러 담았네요? 야 이거 봐 이거 눌러 담아서 이렇게 하니까 양이 더 늘어나잖아. 마술이잖아. 이렇게 하면 양이 더 늘어나는 마술. 야 오징어 되게 얇게 쓰셨네. 네. 뭐 이건 진짜 어떤 게 오징어인지는 뭐 입으로 판별해야겠는데 이게 오징어다. 아 좋네. 이거 비벼 먹는 거고. 아 4인분 이게 대짜에 네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원정은 여기다 비벼보세요. 밥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밥도 주고 국도 줘요? 적당한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오징어 물에 맞아요? 물에 맞아. 씹으면 입안에서 물이 생겨. 새콤하게 무친 육회인데 고기 대신 오징어 넣은 거야. 아 맛있네 이거. 고추 넣고 비벼주시고 밥을 넣고 비벼주세요. 근데 바지는 국수보다 밥 넣는 게 더 맛있어요. 아. 밥은 정해져 있어. 주인 픽은 국수보다 밥. 술은요? 시키시면 나와요. 그럼 맥주 카스 한 병만 주세요 사장님. 어. 야 원래 술은 안 좋아하는데 이건 먹어야 되겠네. 야 맥주랑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와 끝내주세요. 일주일에 골뱅이 골목 가면 골뱅이 먹잖아. 이게 더 훨씬 낫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식감. 오징어를 못 느낄 정도로 먹으면서 이게 무야? 배야? 무야? 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오징어 싶으니까 오징어네? 어? 무야? 배야? 무야? 배야? 오징어네? 이런 무게가 있어요, 대표님? 있어요? 난 설명을 드려야지.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 마시는데? 물이 부족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이 필요가 없네요. 자, 물이 생기고 있어요, 물이. 사장님! 네! 이거 다 손으로 썰었죠? 네! 다 굵기가 달라요. 연습 좀 하세요. 아, 진짜 장난한 거예요. 장난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굵기가 이게 채칼이 아닌 것 같아서 좋다는 표현이에요. 아니, 너무 진지하셔서 장난하면 웃을 것 같아서. 국수 한번 넣어봐야죠. 야, 이거 먹어봐야 헛배만 부르겠다. 먹고 나면 푹 꺼지겠다. 조금만 더 먹어봐야지.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야. 어, 진짜로. 근데 기분 좋게 사기당한 기분. 국수로 먹을까 밥으로 먹을까 고민하겠다. 나쁜 맛이네. 약간 짜증나나 봐요. 나 휴진도. 아이, 아니 두 개 더 마실게. 짜증나. 밥으로 마무리할까? 국수 먹어, 국수. 야, 매력 있다.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장르인데? 야, 이거 진짜 야, 다이어트식이네, 이거. 여자분들이 어, 좋아하겠는데. 아니, 부른 것 같은데 안 부르네? 배가 꺼졌어. 뱃속이 철렁철렁, 이거 봐, 뭐. 철렁거려. 가뜩이나 지금 산길 타고 가야 되는데. 위가 철렁철렁거려갖고, 멀미 날 것 같은데. 어우, 사장님, 맛있게 먹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하셨었어요? 물회를? 네. 그럼 오징어 무침이라고 하셔야지 왜 물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침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오징어 무침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재밌어요. 속는 재미가 있어요. 먹고 나면 뱃속에서 물이 생기니까. 이거 봐, 지금 이제 물회가 됐잖아요. 지금 물이 생겼잖아요. 이게 더 재밌어요. 먹고 나면 아, 곧 오징어 물회. 곧 앞에다 곧이라고만 쓰세요. 하나. 먹으면 바로 곧 물회가 되는 거예요. 곧 오징어 물회.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어요. 네. 너무 웃기겠다. 곧 오징어 물회. 제가 사인했다고 써놓을게요. 2023 1월 4일. 백종원 장명 발표해 드릴게요. 마음에 드세요? 어이구. 아, 네. 아, 저기다다. 알았어, 써드리고 갈게. 아유, 손님 좀 많이 오시라고 기원하면서 싹 쓸게요. 네. 새로운 상표가 생기네. 곧 오징어 물에. 아, 이제 계산해 주세요.
사모님 아이스크림 사 드세요. 잘 먹었어요. 응원할게요.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제 나중에 백다방 생기면 백다방에서 음료수 사 드세요. 안 돼, 안 돼. 더 드리면 더 드렸지. 갈게요. 예. 건강하세요. 파이팅. 네, 곧 오징어 물에 나왔습니다. 곧 물이 생긴다, 접시에. 곧 오징어 물에. 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니까 재밌다고 딸깔 웃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저 이름 계속 쓰실 거예요? 아, 그럼요. 철원에 가면 오징어 물에 집이 있다. 거기 가서 물에 한번 먹어봐라. 그 소문들 듣고 그냥 손님들 많이 찾아오시는 거. 그런 바람이죠. 열심히 하면은 이게 다 일어나겠죠. 천천히 가자고.